이어서 한 주간의 경제 흐름과 맥을 짚어보는 경제 동향 함께합니다. 중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게임, 부동산 등의 다양한 분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공습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로 들어온 중국 자본이 얼마나 되나요? 예,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 직접 투자 방식으로 올 1월부터 9월까지 신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 자본의 규모가 10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하면 230.4%, 그러니까 2.3배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네. 여기에 대만, 홍콩 이렇게 합해서 이 중화권 투자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30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한 그 4조 원 이상 이렇게 네. 규모가 되는 거고요. 증가율은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보면 금융시장에 들어온 중국 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반 사이에 50배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 이 중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2008년 말에는 그 규모가 4,711억 원이었는데 네. 이 지난 7월 말 잔고를 보니까 무려 23조 3천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대거 사들인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제주도 땅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고 네. 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네. 제주도는 이 중국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올 6월 말 현재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토지 자체는 592만 제곱미터입니다. 네. 이 지난해에 비해서 14배가 늘었고요. 네.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296배, 무려 300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네요. 예. 제주도에서 2010년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시행해서 많은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중국인이 차지한 거고요. 네. 이 때문에 들어온 중국 자본 자체가 1조 원에 가까운 9,383억 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M&A, 이 인수합병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자본의 M&A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구체적으로 M&A가 진행이 돼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패션 업계에 대한 인수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 네. 또 그 국내 유아용품 1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방 컴퍼니도 최근에 중국 랑시그룹에 인수가 됐고요. 네. 서양 네트워크스나 아비스타, 더 신화 같은 이 중국 기업에 팔리는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뭐 이 중국 보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아무래도 약하니까요. 네.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력을 사들이는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에 있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종인 이 동부 하이텍 인수전에 뛰어들었고요. 이 업체는 중국 SMIC라는 업체인데 세계 4위 비메모리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또 펜텍도 역시 중국 기업의 공격 대상에 현재 올라가 있고요. 네. STX 다렌 역시 이 중국 기업에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또 이 금융권에서도 LIG 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했던 중국 푸신그룹이 현대증권 인수전에도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증권 최근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이란 것도 중국계라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만계라고 하니까 범중화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유안타증권은 대만 내에서 147개 증권사 중에 1위를 달리는 대표 금융사입니다. 네. 예,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뭐 다소 생소하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 본토에 상당히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네. 금융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이 증권사가 우리나라에 내세운 첫 번째 슬로건이 We have China. 우리는 중국 시장을 안다. 이런 거였습니다. We know China. 그렇죠? We know China입니다. 예. 네, 네.
이 유안타 증권은 이 중국 투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국내 투자자들을 빠르게 빨아들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국 주식과 채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토종 증권사들이 이 유안타 증권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 중국 자본이 이렇게 빠르게 국내로 흘러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중국에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예.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무려 4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하면 4천조를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 세계 최대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자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들도 돈이 많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네. 이들의 소비 욕구와 투자 욕구를 중국 자체 내에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가까운 우리나라에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그 외환을 다변화하는 정책, 여러 곳에 투자하는 그런 정책을 현재 쓰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로 투자하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중국은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안화로 달러와 같이 이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통화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요. 네. 그러려면 현재 대규모로 가지고 있는 이 위안화를 해외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위안화의 힘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부의 자본을 해외로 나가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 위안화 환전 거래소 만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네. 그렇게 되면 중국 자본의 국내 영향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지금 수출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도 외환 보유고는 매달 3,300억에서 400억 달러 정도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기업, 기관, 뭐 이달부터는 뭐 개인들까지도 해외 투자를 계속 늘리도록 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중국의 해외 투자 확대로 이 중국계 자금의 우리나라 유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증시나 금융,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엔터테인먼트 또 의류나 법률 같은 서비스 같은 부분에도 상당히 빠르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뭔가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증시에도 뭐 투자 시장에도 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활성화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네.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예. 뭐 6.25 때 인해 전술로 한반도 통일을 막았던 이 중국이 이제는 한반도에서 돈으로 소위 쩐으로 전해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조만간 한중 FTA가 체결될 텐데 그렇게 되면 자유로운 투자와 자본 이동이 가능해져서 중국 네. 자본의 위력이 우리나라에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 예. 이것을 이러한 부작용이 쌍용차에서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쌍용차가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한 후에 기술만 가져갔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또 몇 년 전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국채 투자를 너무 많이 늘리면서 정부가 상당히 긴장을 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인 이 중국 자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경제동향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